청실, 홍실, 엮어서. 어머, 손 차이 나는 거 봐봐. 야, 우린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 맞아. 우리만큼 천생연분인 커플도 없을걸? 자기야, 요즘 유행하는 자기는 MBTI가 뭐야? 난 참고로 ESFJ.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테스트 해줄게. 한번 그래. 골라봐봐, 알았지? 자. 직장 상사에게 사소한 일로 된통 깨진 날, 나는 친구와 술 마시며 상사를 욕한다.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화를 삭힌다. 고민하네. 집에 가서 혼자 화를 삭힌다. 오케이. 야, 현재 아이네. 내향적인 걸로 아직 더 볼게. 친구가 라면물을 끓여준다고 할 때 나의 요구사항은 물은 조금만, 콩나물이랑 고춧가루 좀 넣어줘. 쫄깃쫄깃 맛있게 끓여줘. 쫄깃쫄깃 맛있게 끓여줘. 힘들어서 치킨을 시켰다는 친구. 나의 대답은? 왜 힘들었는데? 무슨 치킨 시켰는데? 무슨 치킨 시켰나? 야, 좋네. 친구들과 놀러 갈 때 나의 역할은? 너희가 하는 건 다 좋아. 뭐 쓸 게임 등 오락부장. 오케이. 회비 관리, 전체적 계획 짜기. 회비 관리, 전체적 계획. 자기 나왔다. 와, 자기 MBTI는 ISTJ야. 나는 ESFJ, 자기는 ISTJ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기잖아. ISTJ가 이렇게 가로절로 와. 그리고 나는 ESFJ. 이렇게 우리 저음인데? 완벽하다. 책일 줄 알았는데. 야, 대단하네. 우리 오래 가겠다, 이거. 그래. 어쨌든 기분 좋다. 보살궁합만큼은 우리가 또 최고 아니겠어. 그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보살궁합은 최고인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 ISTJ인가? 네. 예, ISTJ가 나왔어요. ISTJ의 특징을 보면 FM 꼰대. 이건 난전쟁이에요. 완전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한 그 정확하게 살아야 돼.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정확하고 늘 먹던 것만 먹는다. 야, 맞네. 감정 없다는 말 자주 들음. 몇 개가 있네. 야, 특이하네. 우리 동자 ESFJ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철저하게 계획 혼자 세우고 그 계획 틀어지는 거 싫어함. 이런 성격은 아닌데. 아니지요. 새로운 사람과의 술자리 좋아함. 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김.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자기 눈 밖에 나면 은은하게 배척시킴. 외모 집착 심함. 상담. 별로 안 좋은 성격인데 ESFJ가 이렇게 안정 부자서 나.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뉴스. 15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다던 웃음 사망꾼 추한구 씨 소식. 기억나네요, 이거. 제가 15년 동안 거의 웃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웃을까, 이거. 잘 왔어. 네가 한번 웃겨봐. 이렇게 해봐.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좀 웃는 거. 하하하 해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날은 사실은 역대급 다른 프로그램보다 힘들었어요. 누구를 웃긴다라는 건 갑자기 어렵긴 맞아요. 하거든요. 저희 좋은 대로 우중충해 보이든 머리도 좀 자르고 매일 밤낮으로 3회씩 웃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판넬을 갖고. 좋아 보이네요. 너무 보기 좋네요. 이땐 되게 우울해 보였는데. 하여튼 뭐 우리 물어보살 이제 꾸준히 보시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릴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어서와. 네요. 어서와. 네요. 이름? 안재원입니다. 26살입니다. 뭐해? 지금은 학생입니다. 옛날에도 학생... 아니. 아직 학생. 뭐 전공해? 저는 이제 변호사나 검사 쪽, 예, 법 쪽에. 그럼 너 지금 법대 다녀? 네, 저 5년 후에 이제 검사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오, 그래. 무슨 고민으로 왔나, 재원 동생? 예전에 이제 1년 전 일인데 여자친구랑 동거를 이렇게 하면서 한 1,000만 원 돈 정도를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제가 뭐 피해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더 열이 받는 거죠.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친구, 여자친구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75 월세를 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여자친구가 뭐 자기 돈 있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들쳐놓고 보니 돈을 못 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학생인 입장에서 제가 돈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휴학을 하고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벌고 원래 자취방을 구했었는데 그쪽도 돈을 빼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에다 돈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에 카드값도 한 300만 원 정도 그 여자친구가 밀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갚아나가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돈으로 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기 됐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증금 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카드값도 300만 원 뭐 갚아줬다며. 네. 근데 그게 들어가? 어? 네네. 그게 이제 오로지 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 제 돈은 한 600만 원 뭐 그 정도 들어갔고. 아 거기에 카드값 300에 네, 뭐 이거저거 해서 천만 원. 그러면 동거 기간이 얼마였는데? 그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처음에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같이 살다가 3월에 파토가 나가지고 야 1월이 시작해서 3월이 끝나면 너무 빨리 싸우고 너무 빨리 헤어졌다. 아니 근데 뭐 보증금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잠수를 타버려가지고 그 보증금을 갖고 날랐다고? 그렇죠. 아, 그 계약을 누가 네 이름으로 안 했어? 그렇죠. 여자의 이름으로 했죠. 네 이름으로 했으면 간단한 문제 아니야. 다 준 거지. 그러니까는 재현이는 믿고 나 이 정도로 널 사랑한다라고. 아 그러면 어디 신고를 해가지고 찾으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변호사분 만나가지고 그 상담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돈을 받아서 하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 사기인데 그래도 걔가 만약에 네가 줬다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재현이 답답하겠다. 학생 입장에서 지금 돈 천만 원이 빚이 된 거 아니다. 그건 그렇죠. 사랑 때문에 시작해서 만든 일 사랑이 떠나가니 빚이 되네요. 어떡할 거야? 근데 동거하자고 네가 그 여자가 너를 뭐 붙든 건 아니잖아. 재현 씨 저 동거해야 돼요. 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잖아. 아이고야. 왜 그렇게 동거를 하니 도대체. 아유 무슨 그러니까는 참 어? 아휴 근데 잠수 탔으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그럼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왜 화내지 말고 일단 달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저쪽에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막 원래는 부모님들끼리도 좀 상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뭐 부모님끼리 밥도 먹자 이렇게 해서 뭐 잘 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니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아이고 진짜야. 재원아 이게 또 학생이고 재현이가 직장인이고 뭐 그래도 억울할 판에 이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빚이야 아니면 네 돈이야? 빚은 아니고? 보증금 천만 원이 오로지 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300은 빚이고 나머지는 제 돈. 제가 일했던 거 다 돈 쓰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꿈을 투자한 돈이었고 다 돈 쓰고 아버지 돈도 좀 갖다 쓰고 아버지가
저를 홀로 키우셨는데 돈도 돈도. 와, 이거 얼마나 짜증날까 지금. 재현이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겠구나. 이거는 지금 네 감정을 추스르려고 여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받을 방법은 상대방이 미안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네. 라고 와서 주면은 정말 그렇죠. 너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지금 보니까 걔가 가져간 돈이 총 천만 원인데 300만 원 카드빚은 네가 준 거고. 그렇죠. 사귀는 사이에.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이 살면서 쓴 돈이고. 그렇죠. 어? 보증금은 뭐 같이 낸 거고. 갖고 날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600만 원이네. 네, 맞아요. 그지? 네네. 근데 600만 원에 네가 지금 만약에 고소를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이고. 그렇다면 네 철없음에 인생을 배우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인생을 배우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600만 원은 3개월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이네, 그지? 3개월 그냥 알차게 진짜 인생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도 그 시간이 다 나쁘진 않았잖아. 그렇잖아. 즐거웠던 순간도 있잖아. 물론 뭐야, 그 네 여자친구 걔가 정말 잘못된 애지. 왜 그 남의 돈을 갖고 그냥 잠수를 타고 돈이나 제대로 주고 가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뭐 헤어진 것도 열받고 돈까지 갖고 날랐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 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기본적으로 네 잘못도 굉장히 많아. 같이 동화자고 한 게요. 그냥 첫 번째 그냥 준 건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돈을 보증금에 집어넣은 건지 쓰질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자마자 동거한 네 잘못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교훈을 삼고 앞으로 그런 애를 안 만난다면 이 600만 원이 그냥 생으로 버리는 돈은 아니다. 이런. 그렇지. 아니 그리고 뭐 법을 공부하는 재현이가 진짜 수업료 많이 냈다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밝게 살자고, 우치.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고 네. 그 행복을 쫓아가자고. 네. 오케이. 자, 아 얘도 좋은 길 온다. 입춘 대길이야. 이제 너에게 새로운 봄이 온지 알려지는 거지, 그지? 네. 좋은 일이 올 거다. 들어가. 빡세게 알바해서 열심히 해. 그만큼 벌어, 빨리. 네. 갔다. 그래. 가. 그래요. 간다. 그래요. 네. 화이팅! 우선은 그 제가 보살님들 말처럼 경험이다, 추억이다 이렇게 묻고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배움의 시간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빠 재원이에요. 열심히 저 잘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잘된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픈 기억이었지만 오히려 강해지는 기회로 삼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전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야 이게? 예. 뭐예요? 예, 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생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생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생김치를 먹어요. 난리의 생김치. 고마워. 김치를. 좋네. 고마워. 그래. 이름? 예, 최길환입니다. 32입니다. 김치 공장?
김치 사업? 저희 김치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김치 냉장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이제 소속이고요. 식품회사의 품질 관리 매니저입니다. 아. 예. 야, 그래서 사온 거예요, 일부러? 김치를 사온 거야, 그럼? 아닙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서 아. 이제 방송 보시고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갖다 드리라고 해서. 아, 진짜? 오. 그래. 무슨 고민이야? 지금 저희 고민은 지금 14년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손절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예. 손절해? 똥 싼 건 아니지? 똥 싼 건 아니지?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똥 싸가지고 침대에다 똥을 싸고 도망가가지고 손절을 당했어. 그러면 손절 이유를 조금 뭐. 듣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예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언행 쪽으로 좀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참고 하다가 이제 언행이 어떤데? 막 욕하는구나 그래? 무조건. 예 맞습니다. 아, 뭔지 알아?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냥 욕을 계속 나오는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어 친구 그러니까,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지금 이제 손절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화해를 하고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된 친구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같은 반이 반. 예 맞습니다. 아. 제가 그때 좀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따돌림 당할 때마다 옆에 와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친구가 돼 있었는데 항상 그때부터도 얘가 이제 언행 쪽으로 좀 심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욕하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애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달래보려고도 하고 같이 뭐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 어쩌라고 너나 잘하라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예 맞습니다. 저 상식성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항상 PC방에 갑니다 얘랑 PC방을 가게 되면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뭐 13시간 있으니까 먹으면 이제 알바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갖다 주시니까 저는 그래갖고 당연히 그냥 아 감사합니다 그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걔가 하는 소리가 야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그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 딴 사람들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아는 여자애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여자애들이랑 사람 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저를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뭔 얘기를 막 하게 되면은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를 깔아놓고 만나는 애네.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조금 더 자기가 더 좀 위에 약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어디다가 그렇게 뭐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뭐 함부로 하고 또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냥 마치 내키는 대로 욕하고 네. 이게 본인의 그냥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지내고 왔는데 가장 크게 이제 손절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PC방에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아프다고 좀 일찍 와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듣자마자 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왔는데 아예 와이프 때문에 들어가냐고 막 병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어느 정도 욕을 한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줄게. 우리 삐처리 좀 해줘봐. 삐처리 되겠어 그게? 아니 이런 거지. 계속 욕할 텐데? 이런 거지 뭐. 뭐 이렇게? 예 거의 그거에서 이제 병 예. 이렇게 한다고? 그쵸. 어?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야? 거의 그 정도. 이거보다 더 세? 아닙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야, 이거보다 센 욕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다가 저한테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와이프까지 그런 욕을 하니까 저도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결정적이었구나. 예,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네가 화를 냈어. 그날 화를 예. 심하게 내고 야, 이런 건 뭐 보지 말자. 예. 그러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어. 네, 그 지금 얼마 정도 이어진 거? 지금 3개월 정도 연락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서른이 넘었는데도
결혼한 친구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친해도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세월이 변했잖아. 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못 모를 때 그래 그것도 사실은 듣기 싫은데 성인인 데서 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아이는 아이고, 이제 임신 이제 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친구란 놈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러면은 어떻게 화가 안 나고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겠냐고. 그렇잖아. 그리고 네가 부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면 그게 친구니? 이제 그게 상처가 계속 되다가 상처를 받고 했는데도 이제 이전부터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어, 진짜로? 걔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저는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일부러 걔가 만나자고 해도 저는 안 만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안 만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오, 또 좋은 네. 친구네. 이제 또 제가 막 학생이다 보니까 카드값이 연체가 되면은 걔 뭐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해서 30~40만 원 정도 빌린다고 하면 걔가 손뜻손뜻 막 빌려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욕을 먹어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걔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수중에 막 2~3만 원밖에 없었다니까 이제 밥 먹고 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뒤로 불러가지고 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 주면서 이거 내면 좀 그러니까 자기 돈 포함해서 내라. 아니 뭐 예. 경운도 있는 친구. 예, 경운 있는 아주 괜찮. 네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냈다고? 100만 원. 100만 원. 걔 결혼했니? 안 했습니다. 걔는 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되게 나쁜 애다. 너 이 정도면은. 근데 사실 지금 뭐 갚긴 다 갚았어? 갚았죠. 예, 갚았죠. 예, 화를 냈으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때도 사실 100만 원 내기 쉽지 않아요. 기란이한테 진짜 멋있는 친구긴 하다. 예, 예, 본인이 예. 아마 네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내가 보니까 이 친구 캐릭터가 이런 거 같아. 맞아. 속은 그래도 굉장히 정도 있고. 맞아. 뭐 의리도 있고 이런데 겉으로 남들한테 대하고 이러는 거 자체를 거칠게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예.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욕을 해야 되고 특히 기란이를 만나면 너는 내 친구고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기분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그 친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바뀌고 예. 예전처럼 또 친하게 잘 지내고 하면 그게 최고로 좋은데 예. 그 친구가 이제 바뀌겠냐 이거야.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얘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 씨.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네 얘기는 어차피 안 들을 거고 자기 부모 얘기도 안 들을 거고 그러면 여자친구 영향을 받아서라도 아 좀 제발 그런 욕하지 말라고 뭐 이랬으면 좀 뭐 고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자고. 네가 오늘 여기서 친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해. 예. 얘기를 하고 예. 진짜 제발 날 위해서라도 욕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안 고쳐져? 예. 그러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얘기하고 그냥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저기 카메라 보고 그냥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도움도 받고 내가 힘들 때도 항상 있어줘서 나는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너의 그런 말과 그런 걸 좀 버티기 좀 버거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연락도 해볼까 하면서 내가 참고 지낼까 했었는데, 나도 아무래도 이제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는 나도 솔직히 버거워서, 만약에 네가 그거를 이제 개선해보고자 한다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줘. 네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 그때부터는 네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네가 더 이상 뭐 걔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냐?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친구도 아니야, 그럼. 그럼. 너무 마음의 짐을 갖지 말고. 그리고 이제 좀 고쳐요. 나이가 30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야. 근데 아무한테나 뭐 예의 없게 굴고 그냥 친구끼리 만나면 상욕하고 그거 그렇게 정말 보기 흉해. 기러하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는 그걸 좀 고쳐야 돼. 고쳐야지. 기러하나, 너는 이거 할 만큼 다 했다고 봐. 특별히 이렇게 연락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각자 그 친구도 그 친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너 결혼했잖아. 네 사랑하는 이제 아내랑 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살아. 네 가족이야, 그게 진짜. 진짜 니네 가족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와봐. 얘가 다 얘기해 줄 거야. 보여주십시오. 야, 야. 잘 되나 보다. 되다 뭐, 뭐가 너, 되나 보다. 너 땅 사나 보다. 땅 뭐 집 잘 될래나 보다. 뭐든지 잘 될 거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응원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예, 가겠습니다. 인상이 되게 잘 보셨냐? 그래. 저는 여태까지 그냥 계속 화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보살님들 말씀대로 진짜 저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결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본인이 좀 느끼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좀 고칠 수 있다는 방면에서 저한테 연락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좀 좋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너와의 거리가 이제 살짝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친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가자. 손 잡고 들어와.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왜 또 행복한 얘기다. 행복한 얘기 여기요. 행복한 얘기다. 행복한. 행복한 얘기야. 어, 좋다. 제 이름 전준영입니다. 전준영. 네, 32살입니다. 뭐해?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래. 이름? 손원이요. 외자예요. 몇 살? 24살이. 24? 네. 지금 얘는 커플? 네. 사귀는? 네. 사귀는 사이에 아직 결혼 안 했고. 네. 그래, 뭐 때문에 왔어? 그 저의 고민은 여자친구가 가리는 음식이 점점 많아져서 식성이 안 맞아서 고민이에요. 뭘 가려? 여자친구가 원래 약간 원래 안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문제는 이제 생노른자는 그 병아리에 가깝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참치는 빨간색이라서 싫어하고, 곱창도 징그러워서 안 좋아하고, 가리비를 원래 좋아하다가 원래 먹었다가 안 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리비 그 눈이 달려있대요, 파란색. 저도 원희가 보여줘서 처음 봤는데 그 눈을 보고 나서 그 눈이 징그러워서 안 먹는데요. 가리비의 어떤 눈이? 가리비가 조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200개가 달려있대요. 그게 눈이야? 여기에 이렇게 가리비가 있는데 동그라미 도도도도도도도도 달려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달려있는 건 알아. 알아. 아니 그러니까 그 달려있는 건 알아. 알아. 그게 왜 눈이야? 눈이래요, 가리비
눈이라고 치면 나. 누가 눈이야? 손으로 확 잃어보지. 그래서 걔가 놀라서 입 벌리면 아니, 눈이 막혀. 아니 조개가 눈이 공식적으로 조개가 눈이 어디 있어? 있다. 아니 조개 누가 어떻게 눈이 있을까? 그게 보여? 걔한테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조개잖아. 그리고 또 뭐 무화과 같은 것도 원래는 먹었다가 징그럽구나 그거 무화과. 아니요 그 식감이 안 좋나? 무화과가 그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벌레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알고 나서 못 먹어요. 뭐 어디서 찾아보긴 이렇게 많이 찾아보네. 이렇게 많이 찾아보네.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이런 음식들은 그냥 가끔 회식 때 먹는 거니까 외식 때 먹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 정도는.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 왜냐면 가리비도 마찬가지고 뭐 무화과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 정도면. 아니 그러면 그럼 얘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이제 마라탕, 꾸덕꾸덕 크림 파스타, 완전 매운 엽떡. 그러니까 이거 좀 매운 거 좋아하네. 너 매운 걸 못 먹지? 네가 매운 거를 저도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안 좋아해? 굳이 먹으면 먹는데 찾아서 먹지는 않아요. 넌 마라탕 별로지? 네. 이거 봐. 네. 이거 봐. 여기 마라탕인데 지 별로야. 그러니까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막 곱창을 전 곱창 먹으러 가도 되거든요. 곱창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아 어차피 원희는 거기 가서 떡밖에 안 먹을 거잖아 이런데 저는 진짜 떡이 좋거든요. 전 진짜 괜찮아요. 떡 먹으면 배를 채워. 이러다가 같이 먹을 음식이 없어질까 고민이래. 또 안 맞는 거 뭐 있어? 안 맞다기보다는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는다 치면 그런 거 많죠. 네. 원인은 닭가슴살 퍽퍽한 거 좋아하고 오, 저는 오야 고마운 부분인데 그거는 제 친구들은 다 저랑 치킨 먹고 싶어해요. 뭐 그런 거 잘 됐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잘 해주고 싶고 이런데 뭐 먹을 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맛있는 거가 들어오고 원인은 이제 제 기준에서 맛없는 퍽퍽살 주고. 잠깐만. 자, 미안한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고민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서로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내가 더 맛있는 부분을 주고 싶은데 그걸 못 줘서 고민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럼 얘가 무슨 아무것도 다 못 먹는 애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 좋은 거 스테이크는 먹지? 웰던. 아니 그 웰던이든 뭐든 다 먹잖아. 다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얘가. 근데 약간 소고기도 약간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고 하면은 약간 마블링이 많이 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먹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 징그러워. 네. 그게 약간 좀 특별한 날이라던가 아니면 좀 월급 탄 날 그런 날은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해가지고. 입이 짧으니까 입이 짧은 입은 길어요. 아니 입은 길어요. 아니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뭐야 이거 지금 얘 가라고 안돼 야 얘 가라고 안돼 야 다 둘다 같이 가. 아 그리고 또 이제 막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준영이 형이 막 준영이 형이야 또? 갑자기? 남자친구인데? 애칭이 그렇게 되는구나. 애칭이야? 그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 그럼 형이라고 많이 하지. 네. 니네 무슨 동아리에서 만났어? 여행 동아리요. 여행 동아리? 복학생 오빠 만난 거네? 야 이거는 나이 차이가 복학생 오빠가 아니라 거의 조교인데 이건. 저희 조교인데 이건. 공부를 하느라고 해서. 원희 때문에 오래 다녔다고 해야지. 원희 때문에 오래 다녔다고 해야지. 저 만나려고. 언니 때문에. 둘이 어쩌다가 사귀게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해야 되는 여행이 있었는데 거기 운전해주러 온 오빠였고 저는 새내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누가 먼저 대시했어? 제가. 오야. 그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질척해서 막 전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만났어요 둘이. 그래서 오빠도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 뭐라고? 오빠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뭐 그러니까 저 이해를 못했어.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전화로 준영이 형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그러니까.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준영이 형이 그때 막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될 때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나보면 안 되냐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제가 딱 잡고 이제 그때부터 사귀게 됐어요. 우리서 아주 드라마틱. 얼마 된 거야, 레벨 정확하게? 다음 주에 1주년이에요.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너는 만나면 너무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뭐 좋은 음식 이런 걸 주고 싶은데 얘는 맨날 떡볶이만 먹고 뭐 꾸덕꾸덕 파스타만 먹고 뭐 이러니까 나는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얘기. 내가 니네가 알기 쉽게 자꾸 내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나는 굴을 못 먹어요. 굴. 나 그 식감을 나 못 견뎌. 그 굴의 식감, 이 그 뭐라고? 흐물흐물한 이거를 코 씹는 것 같은 거. 나는 그걸 못 먹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집 김치에는 굴이 없어. 부모님은 얼마 드시고 싶었겠어, 불김치를. 근데 문제는 만약에 생각해봐. 나랑 누가 만나는데 그 사람이 몸에 너무 좋고 하니까 굴을 막 석화 이런 걸 해가지고 아무리 본인한테는 그게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라도 나는 그걸 못 먹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건 돌이야 그냥 내 눈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건 돌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입장에선 그게 아무리 뭐 좋은 거고 뭐 세상에 뭐 귀한 거고 해도 본인 입장에선 그게 좋은 게 아니면 좋은 게 아니지. 그건 그냥 네 입장에서만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바꿔야 돼. 단순히 가격이 비싸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라서 상대방한테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네 기준에만 좋은 거야. 그게 정확한 얘기가 우리 장모님 자기너른이 거의 간장게장이 유명하거든요. 한 마리 15,000원짜리 간장게장을 신혼초부터 난 간장게장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난. 와이프도 심지어는 안 먹어. 근데 안 먹는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잘라주면. 근데 계속 그때 거 다 먹었어야 하니까 내 얘기를 했지. 아버님 사실은 저 어머니 이런 거 좋아하면 지금은 고추티가 이런 거 가격으로 비하면은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 그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 그냥. 그게 더 기뻐 그냥 뭐.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앞으로는 이제 컨셉을 바꾸는 거야. 너 빵은 잘 먹니? 환장이요. 그래? 네. 봐. 빵은 네 지금까지의 기준이 빵은 되게 뭐 저렴한 거지. 그지?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면. 건강에 네 기준이면. 네 맞아요. 네 기준이면. 네. 빵을 진짜 식겁하게 비싼 빵들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요만큼에 야 이게 무슨 그런 게 있죠? 엄청 많아 요즘. 어디? 아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다 그런 빵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즘은. 그러면 빵을 이렇게 환장하게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네. 진짜 좋은 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진짜 좋은 파스타집을 데려가고 진짜 좋은 빵을 찾아서 네가 그거를 선물을 해주면 돼. 그리고 오늘 참 되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가 고민이라고 왔는데 뭐 서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해서 아닌데. 고민이에요 라는 이런 진짜 고민. 부모님한테도 은근히 조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이렇게 만난다라는 아니 얘는 그러고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도장을 지금 찍은 거야. 준영이는 도장을 찍고 싶은 거야. 얘는 제가 찍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둘 다 양가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거야. 이미 우리 방송도 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네. 좋아. 니네가 그렇게 우리를 이용해도 좋아. 우리는. 아니에요. 어? 우리는 니네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고. 상관없어. 니네만 행복하다면 응원해줄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고 평생 남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 서로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만나면서 안 맞는 것도 있고 싸울 때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보자. 사랑해, 원아. 저도 이제 준영이 형이 먹자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안 맞아도 저도 같이 노력하면서 예쁘게 만나요. 사랑해. 아유, 빨리 여기서 그만해 이제. 죽을 줄 알았네 여기 지금. 빨리 뽑고 보내. 야, 근데 요즘 친구들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한다. 오. 아유, 진짜 둘이 잘 어울린다. 근데 예쁜 게 안 나오면 어떡해?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다. 아유, 보자. 어유. 어? 이사? 나중에 합친다 이거야. 서로 합치게 된다 이런 네, 얘기야. 그래. 그럼 파이팅. 네, 행복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잘 가. 얼굴 빨개졌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진짜. 되게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름 얘기하다 보니까 심각한 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고 잘 예 말씀해주시고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이나 아니면 제 기준이 아니라 원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뭔가 성경통으로 하러 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없으셨던 거 맞으시죠? 네, 있었어요? 아, 있으신가? 떨려서 말도 잘 못했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원. 도장 찍으러 온 거 맞습니다, 전준영. 아, 뭐야, 맞았는데. 들어. 아, 손 저기. 저기. 자.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 자, 이름 엄마부터. 강영심입니다. 강영심. 몇 살이세요? 47이요. 우린 다 반말인 거 알지?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보다 어려요. 엄마는 뭐해? 지금 주부? 주부입니다. 주부고. 이름? 한혁준이요. 16살이요. 고1? 아니요, 중3이요. 네. 그래, 뭐 때문에 왔어? 아, 남편이 시댁형만 들어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남편이요, 가족의 말을 좀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일단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얘기를 하자. 어떻게 만났니? 사실 제가 남편을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그 사이트에서 친구 찾기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러브스쿨로 만난 거야, 그러면? 아이러브스쿨로 만난 거야, 진짜? 아이러브스쿨로 만난 거야, 진짜? 그치요. 진짜 초등학교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주 멋있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 근데 내가 차지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지금. 너 심심한 거 같은데 이거 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야, 물도 편안하게. 하나, 물도 하나 마셔. 먹고 있어, 너는. 예, 많이 심심해 보여. 이 얘기 들어봤어, 엄마? 첫사랑, 아빠 그거? 아, 일단은 저...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먹고 있어. 철저히 먹고 있어. 그래. 그래. 먹고 있어. 철저히 먹고 있어. 그래. 물 따서.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 그때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 네, 네. 오. 아, 우리 만나려고 제주도. 네. 너도 지금 제주도 학교 다니니? 네. 아, 그래. 근데 남편을 만날 때 문해관이라는 곳에서 사거리에서 만났거든요.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를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남편을 신호등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진짜 번쩍번쩍 끝나더라고요. 번쩍번쩍 빛나는데 머리가 빛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빛나고 있더라고요. 아, 머리가. 머리가 갑자기... 진짜 느껴지네. 네, 머리가 벗겨졌어요. 몇 살 된대 이게? 벗겨졌어요. 몇 살 된대 이게? 서른 살 때요. 어, 서른 살 때인데? 네, 남편이 머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엄마, 벗겨져가지고. 너 이 얘기 듣고 느끼는 건 뭐 없어? 머리 잘 감아. 머리 잘 감아. 먹는 애한테 최악이에요, 갑자기. 야, 먹어. 먹어, 먹어. 아, 먹어, 진짜 너 귀여워서 그래. 근데 남편은 저의 모습에 반했대요. 너무 온몸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첫 모습이. 아, 진짜 싫더라고요. 학교 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네, 아닌 그 모습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저 남자는 아니야. 저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한테서 광채가 나니까 끝까지 저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다 육전됐네 완전히. 네. 저를 잡고야 말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무슨 연극하시는 거. 그때 횡단보도에서 봤는데 아니었는데 결혼하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먹어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 먹어. 아니 아니 괜찮아. 먹어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 먹어. 아니 아니 괜찮아. 어빼 후회하지 말고 놔두고 먹어 천천히. 아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니, 엄마 얘기가 엄마 들릴 얘기해. 것 같아서. 아 그래서 17년 어쨌든 결혼 생활을 지금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아? 심각해? 예. 아니 그럼 부부 관계가 틀어진 건 언제부터? 지금 얼마 됐어? 시댁에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시댁 편을 드는데 진짜 마마보이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시댁 편만 드는 거예요. 제 말은 다 거짓이라고 믿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겠네 그러면. 되게 심했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제가 아들을 뵌 지 4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거실에 제가 앉아있는데 사기 접시를 이만큼 갖고 오더니 갑자기 탁 내리치면서 와장창 깨트리는 거예요. 와장창 깨트리는 거예요. 접시를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열받거나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깨. 너도 이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는데? 예. 어. 근데 저도 저희 집에 오녀거든요, 형제가. 어. 저가 둘째예요. 둘째들은 원래 성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는 사기 접시로 어머니의 두 배로 갖고 왔어요. 팍 깨트렸어요. 너도 열받으면 깨라고 했으니까. 네. 어. 깨트리고는 저는 치우지도 않고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날이 갈수록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할 때도 이 XX년아 그리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야! 제주도 말 좀 쓸게요. 너 무사 영! 영! 오지 못하겠네! 영님 신이! 막 이런 것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빨리 오지 않고 왜 그렇게 느릿느릿하냐. 아 그게 그 뜻이에요? 넌 알아들어? 좀 네. 전에 학교... 어. 네 알아들어. 다행이네. 가끔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무, 얘기도 집중해. 너무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가끔 물어볼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저가 남편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러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러셔. 그래서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내빼래요, 저한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리고 저희가 농사를 지어요. 밀감 농사를 지으는데. 너도 하니? 너도 가끔 해? 아, 이거 가끔씩 도와드릴 때 도와드렸죠. 그거 잘했다. 그 농사는 좀 도와드려야지, 네가. 어, 그래. 근데 형제가 둘이에요. 남편하고 남동생 해가지고 둘인데 동서가 밀감 농사를 짓는데 조카 얘기를 해서 꾀병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거기 저 누구가 진짜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감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지금 건강해요 했는데 나중에 시동생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 XX년아 XX년아 형수한테? 예, 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맨날 보는 사이인데 형수한테 욕을 한다고? 남편은 가만히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자기 남편은 우리 동생 전혀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지금 감귤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매일 볼 거 아니야. 여기 네. 부인들도 다 같이 가서 일하고 네, 온 가족이. 네. 아니 이런 와중에 자기 형수한테 대놓고 이렇게 쌍욕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럼 무슨 이게 무슨 뭐 아니 그리고 그걸 들은 형이 나중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남편한테. 네. 그리고 우리 동생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고? 네. 그리고 저한테 근데... 생활비도 안 줘봤어요 16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 제가 여름에는 남의 하우스, 밀감 하우스에 가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돈도 줬거든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요. 근데 1년에 얼마 줬으면 전기세, 수도세, 잠자는 방세, 그리고 밥 먹는 값 빼가지고 1년에 120만 원 줬어요. 1년에? 1년에 120만 원이요. 혁준이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잖아, 그지? 네. 중3이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아빠랑 얘기 안 해봤어?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봤어, 혁준이는? 근데 얘기해봤는데요. 어. 그 막 이게 막 미친년이다. 엄마. 이거. 오히려 화를 내시는구나, 엄마한테. 막 엄마 미친년이다, 미친년이라고. 지금 이 우리 혁준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 한마디. 얘기한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알았어. 물론 아마도 영심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그 중에는 그리고 진짜 본인들이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답답한 게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그러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 애한테 같이 살고 있는 부인 욕을 해요. 얘는 앞으로 이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한테 무슨 년 하는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 얘가. 애가 울잖아, 지금. 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냐고. 참. 혁준이가 여기 나오자고 엄마한테 신청하라고 했어? 네. 아이고, 혁준이 옆에서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혁준이가 보살 나가자고 신청을 하라 했대요. 예? 그 어른들 좀 보세요. 아 정말. 이 16살짜리 어린 혁준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이런 사연을 써서 여기를 나가자고 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아빠한테 혹시 뭐 바라는 거 있니? 이 얘기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이거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제발 남의 편도 드는 거 좋지만 제발 우리 가족 편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가족 편도 들어주고. 엄마 얘기를 믿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어? 그지? 네. 아들 때문에 참은 거? 한 결혼해서 8년 됐을 때는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참아야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한 명이라도 도와주는 편이 있어야 되거든. 편이 되고 기댈 때가 있어야 돼. 엄마라고 기댈 때라고 이 어린 16살의 혁준이한테 기댈 수가 있겠냐고. 이거를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얼마나 잘못했고 뭐 걔가 뭐 어? 근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7년 살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잖아. 애한테 아빠가 어? 사실 이 방송 보고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아들한테 아내한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짜 혁준이가 바란 것처럼 아빠가 우리 가족 얘기를 좀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들어주는 아빠면 베스트겠지만 어 그게 안 되면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헤어지세요. 헤어지시고 아이 데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 뭘 해도 좀 마음 편하게 그만 오셔. 어 마음 편하게 아이 좀 행복하게 지내야지. 돈이 꼭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혁준아. 엄마랑 엄마가 기분 좋고 엄마가 웃고 엄마 마음 편하고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한번 욕하기 전에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고 다섯 자매라고 했잖아. 이 방송 보시면 우리 자매 우리 그 가족분들도 동생이고 언니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요. 이때일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고 혁준도 너 단단해지고 알았지? 네가 나중에 아빠 역할도 할 수 있고 든든하게 어른들한테 대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너라도 늘 엄마 편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줘야 돼. 네. 힘내세요 알았지요? 오늘 다 풀고 갔으니까 더 이상 울지 마셔 이제. 네. 어? 네. 엄마 뽑아봐. 아유. 뭐라고 할지 보자. 야, 너 가, 너. 새 집 가라는 거야, 알지? 엄마 지금 기분 좋은데. 어. 가다가 이거 심심한데 야, 일로 와. 비행기 타기 전에 호주머니 놀았다 먹어 그래도. 괜찮지? 아니, 우리 마음이야. 줄 게 없어. 그거밖에. 네. 어머니 힘내셔. 잘 가. 그래, 네. 그래. 말하고 나니까 가슴 속에 있었던 게 풀어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아들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일단은 웬만한 일도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엄마를 지켜줘야겠다. 제가 좀 든든한 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가 될게. 사랑하는 혁준아. 엄마,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요.